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매생이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매생이 한팩 400g 되는 거고요. 이거를 다 이제 전을 부치면 많을 것 같고, 여기서 저는 4분의 1만 오늘 좀 해볼게요. 이거를 4분의 1만 하는데, 도마에다 올려서 자르면은, 그러니까 가위로. 이게 서로 엉켜 있잖아요. 그래서 떼기 좋게 이렇게 4분의 1등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100g치 정도 되겠네요. 여기 100g이죠. 그럼 요거를 요 자리에서 가위로 몇번 이렇게 잘라서 서로 엉켜 있는 부분을 조금 잘라두겠습니다. 자, 요 제가 잘라놓은 요 부분 있죠. 100g. 요 부분으로 전을 부칠게요. 밀가루는요, 이렇게 듬뿍 4스푼을 넣고요. 소주잔 물로 하나 반을 넣습니다. 이런 미니 거품기로 좀 저어준 다음에요. 여기 밀가루 반죽이 조금 약간 빡빡해 보이죠? 근데 생이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많이 품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약간 빡빡한 듯 반죽해 놓을게요. 여기다 간을 하는데요. 멸치 액젓 간 하시면 돼요. 이 정도면 한 스푼이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전을 구워서 드실 때또 간장 찍어 드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잘라놓은 요 4분의 1, 100g 있죠? 저거를 여기다 넣고 이제 반죽하겠습니다. 매생이 반죽 다 됐거든요. 이제 전을 구워 드시면 돼요. 납작하게 청양고추나 뭐 다른 거뭐 있으면요 같이 넣어서 구워 드시면 돼요. 물론 생굴, 매생이 굴도 넣으시면 되는데요. 굴은 이렇게 구우실 때좀 조심할 거는 굴이 물이 많이 나와요. 전굴 때 전이 약간 질퍽해질 수 있으니까 굴은 따로 썰어서 밀가루 같은 데 조금 묻혀놨다 넣으셔야 돼요. 그리고 전 오늘 여기다 오징어를 넣을 텐데요. 오징어 넣으면 또 맛있거든요. 근데 오징어가 제가 오징어보다도 전 요번에는 요게 오징어 족살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포장해서요 인터넷에서 파는 거거든요. 요거는 이렇게 냉동으로 샀기 때문에 손질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짧게 한 줌만 썰어서 넣어 볼게요. 반죽해서 이제 구워보겠습니다. 기름을요, 제가 한 2스푼 정도 넣었거든요. 매생이전을 작게 여러 장 구워도 되고요, 크게 구워도 됩니다. 매생이전이 요게 밀가루로 했는데도 찰기가 있어요. 매생이가 너무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이거를요, 한 번에 뒤집을 때는요, 밑이 이렇게 완전히 익힌 다음에 뒤집는 게 좋아요. 매생이전이 완전히 저 쑥떡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쑥떡 이렇게 굽는 것 같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놓고요. 아까 구운 거는 아이들용으로 매운 거못 드시는 분용이고요. 이거는 이제 매운 거좀 드실 수 있는 분용으로 청양고추 빨간 거 매운 거를 조금 다졌어요. 홍고추나 아니면 저는 요거 청양고추 빨간 거거든요. 그렇게 좀 넣고 구워보겠습니다. 매생이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거는 안 매운 것, 이렇게 매운 것두 가지인데요. 매생이전이 보기는 이게 꼭 쑥떡같이 생겼거든요. 근데 맛은 정말 좋습니다. 찹쌀떡 구우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찰기가 있고 맛있습니다. 이 겨울이 가기 전에요, 매생이전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
좋을 것 같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